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제가 전에 우리 손님 분께서 저에게 블루텅 스킨크, 가족같이 길러다 블루텅 스킨크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럴 때 그때 어린 친구 혼자 온 게 아니라 진짜 가족 함께 와서 잘 보살펴 달라고 사장상 키우지 못한다고 저한테 주셨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 짜잔. 자, 바로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안녕. 처음에 왔을 때는 오 많이 컸어요. 자,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목 있죠? 여기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부풀러 올라와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살인지 아니면은 지방 덩어리인지 염증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제가 좀 살 좀 일부러 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미러미랑 귀뚜라미, 슈퍼미럼 이렇게 병행해서 먹이면서 바나나를 좀 많이 먹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이제 날렵해지고 좀 살 좀 빠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똑같이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처음 왔을 때처럼 굉장히 착해요. 혀가 푸른 색깔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주면은 그냥 바로 먹어요. 너무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태구 친구들도 살이 찌면은 볼 밑에 영양분이 많이 차서 이렇게 기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살이 쪄서 그런 거지 뭐 질병이나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관리는 이제 식이요법 조금 해주긴 해야겠죠? 아이고 잘 먹는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선물 받은 블루텅 스킨크 굉장히 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귀여워. 지금 암컷인지 수컷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중에 짝도 맞춰줄 생각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한 60cm는 걷더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이 양은 너무 많이 주진 않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야채 한 번 먹이고 하루는 곤충 먹이고 달걀도 조금 곁들여주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블루텅 스킨크, 아까 엄청나게 크던 그 블루텅 스킨크 있죠? 이 작은 친구들이 나중에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봤던 친구는 할마에라라는 친구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메라우케라는 블루텅 친구들이에요. 먹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은 그때그때마다 뛰어와서 엄청 잘 먹습니다. 귀엽죠? 안녕. 아기 공룡 둘리 같아. 앞다리 봐봐. 안녕. 의문의 택배가 왔어요. 근데 어떤 생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로 학교 앞에서 샀다는데 대충 예상이 갑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바로 뜯었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와, 이중 포장이 되어 있네? 뭐지? 뭐야? 편지 보낸다? 아, 짜잔. 와우. 야, 저 여러분들, 소라게다. 이거를 뽑기로 해서 뽑았다고 했는데, 소라게일 줄 몰랐네요. 몇 마리 들어있지? 한 마리야, 설마? 저는 문방에 소라게 뽑으면서 한 마리 들어있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소 두세 마리 들어있어야 되는데. 문방에 소라게는 자존심이 있죠. 이게 한두 마리로 안 됩니다. 최소한 세 마리는 들어있어야 돼. 몇 마리 있는지 보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선물 주신 분도 우리 학생 친구도 너무 고맙고요. 뽑기로 뽑았다고 하는데 문방에 소라게 일줄이야. 설마 한 마리? 띠리링. 우리 인도 소라게가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선물 너무너무 고맙고요. 문방개 소라게 집요하게 파니까 드디어 봤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 하나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